워스쿨 반갑습니다. 힙합을 사랑하시는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 저는 24/7 칠링입니다. What's good? I'm 24/7 chilling. Now I'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 hop, R&B, and all the black music. And I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 If you like my channel, please subscribe, like, and notification. You already know. Blast 24/7 chilling. 오늘도 랩비엣 리액션 비디오 시간을 가져봅니다. 언제나 저작권 위험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영상을 만들고 업로드를 하고 있어요. 소개를 하기에 앞서서 제가 누누이 공지를 드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제 영상에 굉장히 많이 편집이 된 이유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시는 분들이 있기에 또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이 리액션 비디오를 업로드함에 있어서 방송 저작권이라는 이제 그 문제에 노출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편집을 해야 업로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업로드를 한 직후에도 제 영상은 언제든지 차단을 당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 영상을 보실 때는 해당 원본 영상을 먼저 시청하신 후에 제 영상을 보시면 이해가 빠르고 좀 더 쉽게 즐기실 수가 있으니까 제 영상은 또 언제 잘릴지 모르기 때문에 잘리기 전에 시청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사실 랩비엣 이제 시즌3의 에피소드 2가 이제 토요일에 방영이 됐는데 제가 아직 일부 참가자들에 대한 퍼포먼스만 봤어요. 그래서 일단은 저 첫 번째 에피소드의 참가자들부터 먼저 보고 있기 때문에 인상적인 참가자들에 대한 퍼포먼스부터 제가 리액션 비디오를 찍는다고 말씀을 드렸죠. 지난번에 제가 24K 라잇에 대해서 언급을 했었는데 사실 그때는 24K 라잇 말고도 이 래퍼에 대한 스팟라이트도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정말 인상 깊게 본 참가자예요. 랩비엣 시즌3가 시작부터 좀 재미가 많이 있는 것 같아. 바로 라이더라는 래퍼가 여기 출연을 했는데 굉장히 인상적인 퍼포먼스로 올패스를 받았어요. 저는 올패스 받을 만한 충분한 실력이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되고 이 래퍼가 가져온 곡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죠. That I'm not me 라고 이렇게 되어 있던데 해석을 해보면 구글 번역은 Leave me alone 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자, 이 곡 같은 경우 한국 힙합 특히 쇼미더머니 같은 데서도 많은 참가자 래퍼들이 만들었던 음악이 바로 이제 뭐 락힙합이나 이모랩 같은 그런 기반의 힙합입니다. 사실 쇼미더머니가 이런 힙합 넘버들이 너무 많이 나와서 이제 힙합 커뮤니티에서는 좀 지루하다, 지겹다, 팝으로 가는 거냐에 대한 내부 비판이 있습니다. 이거는 한국 힙합 안에서 일이지만 랩비엣 시즌3에서는 사실 이런 음악을 그렇게 많이 듣기는 힘들어요. 아직 저는 랩비엣이라는 그 TV쇼가 아직은 초창기에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신선합니다. 사실 이런 뭐 이모 랩이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한국에서는 굉장히 대표적인 아티스트가 바로 애쉬 아일랜드가 있습니다. 아마 한국 힙합 좋아하시는 분들은 잘 아실 거고 인기도 굉장히 많은 래퍼죠. 약간 애쉬 아일랜드가 생각나는 듯한, 비교하려는 건 아닙니다. 근데 왠지 바이브 자체가 뭔가 공통점이 있어서 되게 들으면서도 베트남어 랩이지만 멜로디나 이런 느낌들이 굉장히 낯설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번 시간엔 이 래퍼를 좀 주목을 하려고 합니다. 저는 이 친구의 퍼포먼스가 굉장히 저한테는 강렬하게 남아서 제가 낮에도 이 영상을 꽤나 돌려봤어요. 그러면은 하나하나 생각을 이렇게 리뷰식으로 한번 얘기를 해보면서 비디오를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라이더의 Dead and Moment 입니다. 야, okay, let's get into it. 옆, yep.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 Have you still not subscribed to my channel? I'm actually not sure about this rapper, but the performance ability was like a veteran rapper. 나 저 브랜드 알아. Dirty Coins. 저게 약간 한국의 This is Never That 같은 브랜드죠. 스트릿 브랜드. 라이더. 야, 역시 안드레이가 가장 먼저 눌렀네요. 그 싱잉 랩을 할 때 여러 가지 스타일이 있습니다만 R&B를 기반으로 한 싱잉 랩도 있지만 이렇게 락스타 바이브로 내뱉는 싱잉 랩들이 있잖아요. 약간 그런 것들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어. 샤우팅 하듯이. 랩비에서는 볼 수 없던 스타일입니다.
빅데디랑 빌웨이가 동시에 눌렀네. 어? 릴윈이죠? 예, 네, 방청객으로 있었네? 사실 제가 이렇게 엄청 좋아하는 스타일은 아니에요, 이모랩이라는 것 자체가. 근데 가만 생각을 해보면 이모랩 곡들이 굉장히 많은데 제가 제 귀에 꽂힐 만한 곡들은 많이 없었거든요. 근데 이 곡은 굉장히 꽂히는 것 같아. 퍼포먼스 때문에 그런 것 같아. 그리고 시즌3의 퍼포먼스 퀄리티나 무대의 배경 느낌들이 진짜 퀄리티가 좋았어. 원투랑은 비교가 안 돼요. 아, 잘한다. 그리고 저렇게 목소리를 락커처럼, 락스타처럼 목을 갈면서 이렇게 샤우팅을 하잖아요. 근데도 목에 무리가 없는지 굉장히 잘하는 것 같아. 그리고 제가 랩비의 퍼포먼스 보면 꼭 그 DJ 부스에 보컬리스트 한 명이 이렇게 막 피처링으로 노래 부르는 그런 곡들이 많잖아요. 제가 인상적이었던 건 그런 보컬리스트 없이 오로지 자신이 퍼포먼스를 모두 다 해내는 거. 난 이것도 멋있었던 것 같아. 저런 거 봐. 베테랑 래퍼처럼 공연한다니까. 저 그 목소리 있잖아, 라이라 하는 그 목소리 있잖아요. 나 이게 굉장히 매력적인 것 같아. 딱 이런 곡들은 힙합 좋아하는 10대 팬들이 되게 좋아할 것 같아. 근데 랩비의 시즌3도 그렇고 1,2를 통틀어서도 이런 스타일이 잘 없었어요. 사실 원래 이런 바이브의 원조는 해외로 가면은 이제 뭐 포스트 말론 같은 아티스트들이 있겠죠? 한국 쇼미더머니에서는 자주 볼 수 있는 바이브의 음악이지만 랩비엣에서 봤을 때는 흔하지 않은 래퍼가 나타났어요. 그렇기 때문에 4패스 받는 거 저는 문제없이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참 보면 랩비의 시즌3가 진짜 다양한 스타일들의 래퍼들이 정말 많이 나왔어요. 그리고 제가 알고 있을 법한 래퍼들도 나왔지만 제가 몰랐던 래퍼들 중에서도 깜짝 놀라게 하는 래퍼들이 좀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이후에 제가 리액션 비디오를 찍겠습니다만 에피소드2에 나왔던 그 마이클 로딕? 저희 구독자분이 막 저한테 얘기해주신 구독자분도 계셨는데 그분 것도 제가 만들 예정인데 이런 래퍼는 어디서 나타난 거지 할 정도의 래퍼들이 나타났어요. 그리고 제가 누누이 얘기하잖아요. 랩비의 1,2부터 시작해서 점점 그래도 랩에 대한 이제 경연 쇼니까 힙합을 어느 정도는 기반으로 한 경연곡들이 좀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 싶었는데 점점 그 루트를 따라가고 있는 것 같아서 너무 좋아요. 사실 래퍼들이 좀 전문성이 있는 곡들을 방송에 많이 가지고 와서 내 실력을 보여주고 싶어 해요. 물론 TV쇼에 흥행이 되려면 곡의 느낌도 어느 정도 대중성을 가져가야 되는 거는 맞지만 그래도 랩이라는 것 자체가 힙합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힙합을 기반으로 하는 어떤 그런 경연곡도 멋있는 곡들이 좀 많이 나와야 좀 TV쇼의 퀄리티가 높아진다고 해야 될까요? 전 그런 게 좀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참가자들 자체가 다 매력적이에요. 아티스틱한 참가자들이 많이 나왔고 개성 있는 참가자들이 많이 나왔고 각자 스타일들이 제각각인데다가 실력자들이 좀 많이 나왔다는 느낌이 들어요. 현재까지로 봤을 때는 여기 제가 좋아하는 리치 디 아이스 같은 래퍼도 나왔잖아요. 보면 랩비의 시즌3가 정말 기대가 됩니다. 1,2도 저는 좀 재밌게 봤는데 시즌3는 이제 차원이 달라요. 새로운 뉴 랩스타들이 많이 나올 것 같아, 이 TV쇼를 통해서. 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 저희 24/7 칠링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해주세요. 저는 다음에도 재밌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Peace out.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